우리 세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세계자 사주 교육반이 상설반이에요. 그래서 1년이 52주 돼 있어서 웬만하면 쉬지 않아요. 웬만하면 쉬지 않는데 와 이번처럼 딱 추석 당일이 걸리는 주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연휴였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당일은 금요일이었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쉬는 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마 주일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휴가 월화까지 있다 보니까 또 떠나시지. 연휴가 쫙 껴있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치 않게 또 사주반을 한 주 쉬게 됐습니다. 그 외에는 쭉 갑니다. 예, 52주 상설반으로 늘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주교육반이라 네 번 받으시면 돼요. 뭐 연속으로 네 번 오실 수도 있지만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와요 할 경우에는 네 달에 걸쳐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데 굳이 다음 주 올 수 있는데 뭐 한 달 기다렸다 오시지는 마시고요. 예, 꼭 오셔요. 네, 오셔요. 예, 늘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세가족국을 또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 뒤에서 보면서 참 귀하다. 귀하다. 우리 세가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중심이 여러분하고 저는 잘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앞에 쓴 강사가 장사꾼처럼 그냥 뭐 늘 앵무새처럼 하는 말 그냥 하는 시간 되지 않기를 저는 기도를 해요. 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전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냥 지루한 반복 또는 약간 장사속 같은 그냥 그 말 잘하는 그냥 목사의 소리 그렇게만 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여러분 인생에 좀 해답을 드렸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확신. 여러분 다 유임을 받으셨죠? 사실 제목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 내 엄마 아빠 따로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확신을 갖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 우리가 영접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건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이 바뀌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신분도 바뀌지만 거기에 따른 권세. 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요. 뭐 최수정이가 대통령도 아닌데 제가 뭐 대통령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라는 신분. 내가 의사가 돼야지 수술할 수 있어요. 내가 경찰관일 때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어서 제가 딱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어요. 뭐든지 신분이 우선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거기에 따른 권세가 따라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보시면서 여러분들 참 멋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멋있어. 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저는 옛날 직장 다닐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 하면은 야야 그 영업부에 있는 그 홍길동 걔도 교회 다니다더라야. 야 걔는 야 근무 자세도 태만이고 야 그 맨날 직장 와서는 교회 일하고 교회에서는 직장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해도 안 돼야. 그렇죠? 직장 와서는 꼭 교회 거 갔다가 복사 뜨고 그다음 교회 앉아 있을 때는 말씀보다는 내일 출근해서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해. 그러니까 뭘 해도 그분들은 안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야 그래도 뭐 교회 다니던데 뭐 아유 뭐 볼 때 교회 다녀도 야 뭐 별다른 것도 없 그런데 나보고 교회 다니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솔직히 어떤 모델이 안 되는 거죠. 저 역시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참 멋있다.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믿으면 나도 저렇게 바뀔까? 어떤 그런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좀 실망감이 커요. 실망이 크고 뭐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내가 낫지 뭐 이럴 정도로
안타깝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늘 말씀드리지만 취미로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 위해서 예수를 믿지는 마셔요. 예를 들어서 인도자가 간절히 원해가지고 막 아는 사람 막 끌고 오니까 내가 와줬어. 근데 예수를 믿어줬어는 맞아요. 믿어줬어랑 믿는 거랑은 달라요. 남편이 아유 내가 설거지 해줬네 이거랑 여보 자꾸 해주지 말고 그냥 하면 안 돼? 뭐 맨날 해줬다 그래야 뭐 위에서 와이프도 사실 그런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믿을 필요도 없고 인도자를 위해서도 믿어줄 필요는 없어요. 신앙은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고 믿는 거지 누구 때문에 믿어주면 왔다가 사주 지나면 여기 올 일이 없다니까요. 왜 와? 내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취미로 믿을 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신앙생활은 아니고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영향력을 못 주면 솔직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희한해. 그러니까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사 그냥 한번 내가 와봤어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그냥 한번 마시러 오듯이 와보고 취미생활을 한번 와봤어 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동기가 바뀌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한번 좋은 영적 투자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오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 예화를 하나 제가 넣어드렸어요. 미리 좌석을 예약해 놓으면 먼저 타기 위해 애쓰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편안한 좌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나의 노력, 공로, 열심이 필요치 않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을 몰라요. 복음 안에는 축복도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확신 없는 삶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 좌석 이야기를 넣어드린 이유가 예약되어 있으면 달려갈 필요가 없죠. 그냥 시간 맞춰 가서 그냥 내 번호에 딱 앉으면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딱 그거 같아요. 예수 믿는 축복은 구원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그 예수 믿는 축복들은 이미 다 예약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내 거로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외에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제가 뭐 디스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종교의 특징은요. 네가 이 자리 맡아야 돼. 그러려면 너가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네 노력 네 공로 네 행위에 따라서 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고 안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인간의 행위 선을 행하고 구제봉사하는 인간의 행위를 굉장히 막 강조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복음 이 복음은요 예약석이에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천국 자리 그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미 다 예약된 좌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는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확신 없는 크리스찬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확신 없는 크리스찬 나타낸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글들을 제가 보니까 달구지형이 있대네. 달구지형. 여러분 달구지가 이제 미국 끌어야 되잖아요. 자, 달구지형 교인은 어떤 교인이면 항상 이렇게 밀어야만 움직여.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남의 힘을 빌어서 움직이는 그런 수동형 인생을 우리가 달구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힘도 없어. 누군가 그냥 막 끌고 오지 않으면 올 힘이 없어. 연 있죠? 하늘로 날아오라가는 연과 같은 교인이 있대요. 그건 보면은 끈에 붙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날아가는 게 연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뭔가 교회 안에 언제든지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들. 언제든지 이 끈을 놓치면 예배의 끈을 놓치면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요. 고양이 같은 교인은요. 예를 들면 토닥거려지고 칭찬해지고 쓰다듬어주면은 기분이 좋아져. 근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거나 뭔가 내가 배제됐을 것 같고 뭔가 나한테 섭섭한 얘기를 하면은 삐져버려. 그런 성도들 많고 그래서 정말 시험 들어 떠나는 교인들도 많거든요. 럭비공 엉뚱하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도들 또 풍선 같다 잔뜩 부풀어 있어. 잔뜩 부풀어서 언제 폭발할지 몰라. 그래서 굉장히 교회 오면은 좋은 말 사랑의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불평불만이 가득한 그런 교인들도 있고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형이 있대네. 나 이것도 뭔가 했더니 전구가 계속 켜는 것도 있지만 이쁘게 한다고 또 깜빡
깜빡깜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또 반짝해서 막 아멘 했다가 어느 날은 노멘 했다가 막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면 했다 또 하나님은 어디 있어 막 이랬다가 그냥 신앙의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꺼졌다 이랬다 저랬다 저. 여러분 달구지 연 고양이 럭비 풍선 크리스마스 하나도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아유 그래 이런 교인들이 있구나 나는 저기에는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난 저런 교인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교회당을 다닌다고 해서 그는 교회당이란 건물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지 교회 왔다고 해서 다 믿음 좋고 다 변화되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수생 되는 거 아니듯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내가 30년 예수를 믿었네. 그거는 3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을 열심히 다니셨을 거야 그분은. 그러나 한 번도 그분은 제대로 예수를 믿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면 뭐 이제 뭐 죽어도 천국 간다면서 막 살대. 그거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건 꽝이야 꽝. 어떻게 제대로 막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막 살라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에이 뭐 술 담배도 뭐 천국 가고 뭐 다 너만 뭐. 그렇다고 술 담배를 권장하지는 않은데 술 담배가 구원을 뺏지는 않아요. 이래서 나 술 담배 안 하고 나는 예수 안 믿고 바르게 살란다 이거랑 아이고 내가 술 담배를 해도 내가 예수를 믿어요 하면 예수 믿으면 일단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술 담배가 구원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지 교회가 막 술 담배를 권장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어보니 내 안에 빛이 딱 임하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보이고 어마 내가 이 꼬락선으로 살았네 음에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저희 어머니 어른들이 보면은 이 눈 수술 딱 하고 나서는 다 보이잖아. 없던 머리카락 다 보이니까 맨날 죽느라고 막 가족들이 피곤하대. 저거 머리카락 보인다. 저거 주워라. 저게 닦아라. 백내장 수술 하고 나면은 이제 가족들이 피곤해져. 안 보이던 게 다 보여.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제 얼굴이 그렇게 우울한지 몰랐어요. 옛날 중고등부 때 사진 딱 보면은요. 입은 이렇게 웃으면서 찍어. 눈은 우울해. 그 되게 어려운 표정이더만요. 웃으려면 웃고 말하면 이제 마음은 우울하거든.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되게 우울했구나. 저는 되게 우울했었어요. 저희 중고등부 때 막내 딸인데 막 어이구 애교 부리면서 막 막내 딸 어리가 이렇게 안 키웠어요. 저는 약간 딸 넷 중에 막내인데 약간 큰 딸 같이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마음에 어떻게 내가 우리 집을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부모님 빨리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을 도울 것인가 난 맨날 그랬다요. 그 또 이런 거 있죠. 지금은 진짜 그 아동학대인데 우리 어릴 때는 왜 그랬나 몰라. 뭐 잘못하거나 이러면은 팬티만 입혀가지고 이렇게 문 앞에 세워놔 손 들고 있어.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언니들이 그런 봉변을 당해. 그럼 제가 어머니 안 돼요.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언니들 들어오게 해주세요. 어머니가 그래 그럼 대신 너가 맞아. 맨날 내가 맞아.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미취학대. 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그런 정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노트는 한 장 뜯으면 또 두두두두 다 뜯어진다요. 그 실로 이게 연결돼가지고 그 어릴 때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를 오늘 참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얘기 하다 시간 보내지 몰라. 그럼 이제 노트 하나 딱 뜯어가지고 그림 그리면 재밌으면 또 뜯으면 그럼 한 장 뜯으면 이제 두두두두 다 떨어져. 그럼 학교 갔다 오면 언니들이 화가 나는 거야. 자기 노트를 그렇게 건드려 놨잖아요. 또 장독대에 올라간다요. 올라가서 또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버르서 그럼 언니들이 날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나 언니들을 몇 번을 구해줬는데 그러면 이렇게 장독대에 벌 쓰고 있다가 이렇게 보면 안방이 보이는데 거기서 불고기를 구워먹어. 내 거 냉겨놓겠지? 내 거 냉겨놓겠지? 하고 딱 내려오면 떡심만 딱 냉겨놔. 지금은 저 떡심 잘 먹는데 그때는 고기 좋아하잖아요. 언니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샥 먹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막내지만 항상 좀 영적인 가장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지금 제가 목회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기까지 겪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들을 거쳐 또 이런 만남들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그래서 발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새로운 꿈을 꾸셔야 돼요. 제가 늘 고백해요. 참 부끄러운 과거인데 저는 원래 그래. 절대 안 돼. 너가 하는 게 그렇지. 이게 너무 강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학하고 자격지심, 열등감에 찌들었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를 인정을 못 해줘요. 그리고 내가 봐서 안 될 것 같지만 아예 도전도 못 해. 실패하는 것도 창피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사실 한 가지 놓치면 거기서 또 배우는 것도 있는데 그 도전을 못했었어요. 왜? 하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문화 속에 우리는 아홉 가지 잘해도 하나 못하면 꼭 그거 혼내거든. 근데 복음 안에서 제가 힘을 얻었던 게 제가 아홉 가지 할 힘이 없어. 근데 한 가지 잘하는 걸 하나님이 자꾸 인정해주고 그 부분에 내가 자신감을 얻다 보니까 그 못하는 한 가지가 아홉 가지, 그 잘하는 한 가지가 못하는 아홉 가지들을 다 잡아먹더라고요. 우리가 다 잘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실 때 너무 잘 믿을 생각도 하지 마셔. 중요한 핵심만 딱 붙잡으면 그게 딱 힘을 얻어버리면요, 나머지는 좀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은 또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원교회 왔다는 게 참 자랑스러워요.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란 뜻이에요. 정문주 담임 목사님이 지으셨어요. 예수님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큰 교회, 또 시설도 좋아요. 저희 교 정도면 진짜 큰 교회죠. 근데 큰 교회 시설 좋고 교인들이 친절한 교회도 다 좋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고 이제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왕이면 찌질한 거 아니야. 막 확신 갖고 초긍정으로 힘있게 응답받고 축복 누리면서 요거 도와주는 교회가 저는 진짜 좋은 교회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똑바로 살아라. 삐뚤어지지 마. 바른 삶 살아. 거짓말도 하지 마. 술, 담배 안 돼. 너희 삶을 똑바로 살아야지 본이 되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사실 똑바로 살 수 있는 인간은 못 돼요.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저같이 목사인데도 거짓말할 수도 있고 누가 미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맨날 그러니까 나는 종교생활 그렇게 되면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나한테는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엉망진창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행동은 조금씩 수정되어지긴 되어 있지만 그것으로 내 구원이 있다가 없다가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 정확한 복음을 알려주고 왜 여러 종교 중에 왜 예수만이 구원자인지를 정확히 알려줘야 돼요. 어쩌다가 그냥 나 절 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천주교 가다가 또 안 되니까 절에 와봐. 교회 왔는데 여기도 안 돼. 그럼 나 또 다른 종교. 맨날 종교 쇼핑이 다 끝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왜 예수만이 길이 된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교회. 저는 그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참 신학적인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글을 보는데 정유정 그 장편소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종의 기원이라고 해서 거기 유진이라는 그 주인공이 사이코패스로 나와요. 살인범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태한 작가는 딱 그 글을 딱 풀 때 저기 시체가 있다 이렇게만 쓴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상상을 하는 거지. 시체가 어떤 모양이었을까? 어떤 시체일까? 작가가 나태할 경우에는 저기 시체가 있다 이렇게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상상을 할 수밖에 없지. 상상하게 만드는 작가는 잘못된 작가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작가는 시체를 품에 안겨주는 거 체험하게끔 쓴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기 시체가 예를 들어 살갗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자세로 누워서 어떻게 타오르고 있고 우리가 볼 때 이미 글을 읽는데 막 시체가 내 눈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시체를 안겨준 나 그거 굉장히 공감 많이 했어요. 어떤 생각했으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얘기하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거는 얘기해줘요. 그러나 실제로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예수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내 거가 석자인데 도대체 교회 다니는 게 나랑 그 전에 시가 쪽에서 여기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취미생활이 아니야. 이건 정말 너가 사냐 죽냐의 문제야. 그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고 아니려면 그냥 가.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이 있어. 예수 믿으면 이런 축복과 확신을 너가 가지고. 저는 이거를 리얼하게 설명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장소는 아니에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학교에서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일반적으로 다 윤리도덕 지켜야 된다는 것 정도는 기본. 교회는 기본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기본 깔고 가는 거고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는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정확한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을 때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목회자들 그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뭐라고 할 거 없어. 우리가 사실 본이 못 됐거든.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거든. 그래놓고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막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지.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본이 안 돼가지고 너처럼 될까봐 나 교회 안 간다. 내 예수 믿으면 천국은 간다니까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교회는 안 가고 싶다. 나 교인들은 싫다. 이게 지금 세상 반응이거든요. 먼저 믿는 자들이 제대로 서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왜 예원교회는 십자가가 없어요?
아니 뭐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하나씩 있고 강단에 설교할 때도 목사님 딱 쓰면 뒤에 십자가가 독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네. 이단인가 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십자가는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어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없으니까 십자가는 없어야 돼.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있는 교회도 많아. 그 없는 교회도 많아. 근데 왜 없을까? 이왕이면 있으면 좋잖아.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 이 모양의 교회 종탑 보면은 와 이거 밤에 진짜 빨갛게 다 켜 있잖아요. 예, 강단에도 이렇게 이런 데 딱 서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잖아요.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틀이었어요. 근데 누굴 죽일 때 아주 극악한 흉악범죄들 죽일 때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 우측에도 강도가 매달려 있었어요. 우측 좌측에 흉악범죄자들이 다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은 다 달았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가 뭐면 야 그렇게 아주 극악한 흉악범죄들 매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구원자라고 에이 재수없게 우리가 제일 재수없게 보는 그 사형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 다른 데 달리지 하필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구원자라고 에이 그러니까 평상시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사형수를 처리하기 위한 그냥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거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맨날 십자가 목걸이 달아요. 그다음에 익토스 이런 표시 있어. 이런 거 막 자동차 뒤에다가 막 이런 거 붙이고 다니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익토스라고 해서 물고기 표시지만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좋은 거긴 해요. 근데 기독교인이니까 떡하니 붙이는데 교통위반은 다 해. 우리가 딱 보고 에이 저 교회 다니는 차인데 어이구 저 법 다 어기고 다니 예수님 망신시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뭔가 나 교회 안 가도 오늘 십자가 목걸이 달고 있으니까 성경책을 집에 하나 얹어놨더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서 왠지 하나님 날 보호해주고 땡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있다 없다가 사실은 그걸 다 중요하게도 매달은 교회도 있고 아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더 중요하잖아. 그래서 그거는 선택적인 부분이니까 그렇게 그럼 두 분이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또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 오늘 요거 얘기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요게 더 중요해요. 내가 대통령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으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암만 얘기해도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대통령도 아닌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 축복만 얘기하면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헌금 많이 하면 복 받고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고 이 형은 교회 오래 다니고 막 인상도 좋게 하고 근데 그거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 좋은 거지 그거 자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건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빠져 있었는데 거기서 건져내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어디에 빠져 있었냐. 첫 번째 물을 떠난 물고기 살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무슨 죄 졌어요? 저는 솔직히 욕도 사실 잘 못해요. 예, 늘 말씀드리면 저는 운전할 때 최고로 할 수 있는 욕이 진짜 왜 저래 이거 하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하는 욕이 어쩌다가 그냥 아이 씨 이 정도 이건 안 나와요. 발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어머나 막 이런 거 저 사람 왜 저래 막 이런 거 욕 운전할 때 욕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 죄가 그렇게 있냐고. 저는 진짜 뭐 벌레도 잘 못 죽여. 미안해서. 그런 제가 뭐 그렇게 죄가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근면성실 책임감 엄청 찌야. 밤을 새서 내 몸이 부서져더라도 나한테 맡겨진 건 다 약간 어설픈 완벽주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나 처음에 뭐가 그렇게 죄가 많아. 왜 이렇게 자기 비하를 시키는 거야 기독교는. 이게 난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 죄 문제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살인, 뭐 강간, 도둑 이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떠난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사탄. 와, 사탄. 사탄마귀. 와, 교회 갔더니 사탄마귀 이상한 얘기하대. 자, 성경에서만이 사탄마귀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우리 인생의 사주, 팔자, 운명이라 덫을 확 던져서 거기서부터 아무도 헤어나지 못하도록 사탄마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영적 실체가 아닌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죄라는 문제에 빠져 있어요. 사탄마귀에 잡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아주 아주 근본적인 원뿌리와 같은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뭐 육신 문제, 뭐 질병 문제 많잖아요. 그거는요. 그 뿌리로부터 출발해서 자란 열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열매들만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문제들만 먼저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 문제 해결하면 또 자식 문제 터지고 자식 문제 해결하면 건강 문제 또 터지고 산 넘어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최수정 목사 이름과 직분이 있듯이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예,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이거 성경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미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 야, 예수가 이름이요 구원자라는 뜻,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담고 있는데 그게 뭐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의외로 크리스천들 그걸 잘 몰라요. 저는 이거 신학교 가서 배웠어요. 이거 되게 수준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떠난 문제를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죄라는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죄는 씻어줘야지. 씻어줘야지. 사탄마귀는 더 센 사람이 와서 사탄마귀는 우리가 물리쳐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해결됐기잖아요.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죄라는 문제는 싹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버리셨고 사탄마귀 예수님이 더 센 왕으로 와서 사탄마귀 무찔려버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엄청 멋진 직분이에요.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이 그리스도. 그래서 만남을 주도록 할 직분이 참 선지자. 죄를 씻어주시는 참 제사장. 사탄을 이기신 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왕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실 때 아, 내 문제가 내가 잘못해서 내 실수로 내가 무능해서 내가 그렇고 그런 가문에 태어나고 부모 이상한 부모를 만나서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고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고 사탄에게 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는 정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예수 믿은 지 1일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소라고 해도 이거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요 축복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예, 돈도 들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10시에 만나 하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막 세게 믿으셨어요? 10시래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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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막 일을 안 물고 10시 이러지 않았어요. 10시 오케이. 그럼 다른 스케줄 조절했고 10시 딱 왔더니 다 만났네. 마찬가지야. 예수 믿을 때 막 세게 믿고 막 열심히 믿고 막 믿어볼란다 하지도 마셔.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에 그래도 나는 예수는 저주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오케이. 그럼 나는 지옥 갈라요. 뭐 이 정도 마음 아니면 대부분 다 열려 있으신 거예요. 여긴 그냥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온다고 약속하는 곳은 지금 몇 년째 못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한 번 오고 그 다음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아침까지는 온다고 했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뭐 별일들이 다 생겨.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일단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걸 저는 이 연사 정말 힘차게 외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실 건데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강도는 아니세요. 강도는 막 내 의견과 상관없이 우리 담벼락 막 넘어 들어오잖아. 그런 침입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 오늘 보니까 내가 잘 모르지만 이런 근본 문제가 있대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래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니 아니 미자의 본전이 이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공짜인데 왜 못해 왜 못해. 나는 악착스럽게 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오늘 축복인데.
저 여러분 세게 믿지 마세요. 살살 믿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1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얼굴 색도 달라진다니까요. 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세요.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이요. 없는 게 정상이요. 어, 목이 막 뜨끈뜨끈해요. 막. 아, 그렇게 좋지는 않아. 뭐 천 명 중에 한 명 막 갑자기 막 뭐가 보였어요. 그것도 나는 별로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그냥 정상적으로 믿으셔요. 뭐 너무 막 불이 떨어졌어요. 뭐 막 근데 가끔 우시는 분들은 많아. 우시는 건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신비적인 거 그거 따라가지 마셔. 말씀 따라 편안하게 가시면 되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나도 성령이 이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어, 이제 주인 바뀌었어요. 어,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무당 찾아가 보셔. 사주팔자 운명이 안 나와. 음에 나오던데요. 내가 볼 때 좀 영접이 안 됐나 싶어. 진짜 영접하고 가면요. 무당들이 바로 알아봐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왔구만. 아이고 십자가 보이는 거. 아 머리 아파. 나가 나가 나가. 이런다니까요. 진짜 영접하고 가면 왜? 사주팔자 운명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안 보인다니까요. 연일 월시를 보는 사주 자체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게 이제 다 끊어져요. 그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발해 볼게요. 이제 여러분에게 요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요것도 안 되면 요거 하실 수 없잖아요. 자 어떤 축복이냐? 세 가지 신분. 아까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성령 내주 내 안에 이제 주인으로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그야말로 여러분 예수님 제가 여러분 속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육체가?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예수님 영접했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며요. 그럼 날 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을 아무리 침센 장사를 해도 마음을 움직여버리면 그걸 이길 사람이 없어. 마음대로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발걸음 사실 우리가 추석 세고 사실 주일날 이 시간에 그것도 오전 10시에 올라면 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일찍 나와요. 오늘 보니까 9시 벌써 한 20분, 25분 되니까 몇 분이 와 계셔. 그냥, 일찍 와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사했다니까요. 진짜 이거 우리야 뭐 늘 이걸 하는 사람들이지만 여기 뭐 그렇게 일찍 올 이유가 있어요? 뭐 여기만 교회가 있어요 솔직히? 널린 게 교회고 코앞이 교회인데 뭘 여러분들이 교회는 거리를 다 떠나서 내 인생에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예, 진짜 그냥 교회가 다 같은 교회라고 아니고 진짜 내 인생에 답을 주냐 안 주냐 한번 보세요. 그 정말 성경대로 해 주냐 안 주냐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는 역사하신다는 건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 들으시는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소원 있잖아 소원. 또 이번 주에 좀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앞에다 하나님 아버지 붙이고 그 소원 넣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무리 짚죠. 예를 들어서
뭔 인간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홍길동 인간 만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하나님 가장 좋은 거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돼.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거기다가 아이사롱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땡! 뭐 큰일 날 일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빠 일단 불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얘기해. 그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마무리. 그래서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너무 순수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기도가 솔직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 얼마나 잘하겠어. 솔직히 어렵지 기도가. 심플하시록 좋고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냥 제가 아는 권사님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된 권사님인 줄 알았어. 그 권사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우리 며느리가 그년이 고기를 안 줘요. 진짜 이상한 줄 알아요. 맨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 때 좀 이상한 거. 그거 보면 되게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거든. 우리 기도할 때 막 안 들리 막 방해되거든. 그럼 그분이 어디 갔다 왔는지 잘, 아 어제는 아들 집에 갔다 왔구나 일정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아유 내가 분명히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거기 고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반찬에 고기 안 나왔어요. 아버지 나 그년이 너무 미워요 아버지. 아버 뭐 이래. 뭐 욕도 되게 잘하셔. 그러고도 그분은 싹 잊어. 그리고 끝 딱 풀고 딱 나오면 이제 며느리랑 또 웃으면서 얘기해. 아 심플하시네. 그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랬으면 좋겠어. 막,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 거룩한 주. 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솔직히 내 마음을 좀 쏟아 넓어져고. 뭐 미우면 믿고 아프면 아프고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으면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단순하고 순수한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전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나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 이러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나 위로해 주세요. 약간 애기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그런 걸 되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하셔. 욕할 사람 있으면 욕도 하셔. 그 사람 얼굴에다 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 다 일러. 그럼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럼 하나님은 꼭 욕해야만 아냐. 아니죠.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알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지 이거를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건지 노력해서 된 건지 우연히 이루어진 건지 분별을 내가 못해. 응답이 와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권세가 주어져요. 사탄을 이길 권세. 이게 웬일입니까? 전에는 사탄 마귀에 잡혀 있었는데 잡힌 데서 빠져나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꺾을 수 있는 권세까지 주어져요. 역전이 돼버려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 지구가 지금 다 병동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세상이 무너지고 직장에서 내 개인의 삶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생활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만남 운전을 하나 하더라도 기도해요. 늘 하나님 제가 암만 운전 조심해도 옆에서 받고 뒤에서 받고 앞에서 받고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도 진짜 정말 이 흑암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운전할 때도 또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도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아주 미운 인간을 만날 때도 여러분 언제든지 이거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꺾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 또 질병을 통해 끊임없는 저주재앙으로 갖고 오는 사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어요. 천사들이 동원돼요. 날개 달고 내려오는 그런 눈에 보이는 천사는 아니지만 영적 존재죠.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 붙여주신 영적 헬퍼와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가보지 않은 첫날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제 길을 안전하게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이건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 하늘 배경에 나타나는 건 여러분 천국 시민권. 예. 오늘 죽을 일도 없지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여러분 구원이 보장돼 있고 내 자리 예약되어 있어요. 천국 시민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30년 잘 믿어봐야지 천국 시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이 되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권세는 세계가 복음화된다는 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더니 어때까지 좋아졌다. 나 이 얘기 사실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막 이 스마일 마스크 중국인 같이 입은 웃고 속은 울고 있었던 제가 때깔이 좋아진 거예요. 살이 쪄서 그런가? 그거랑 상관없어요. 일단 그 사람 얼굴이 환해. 그리고 뭔가 보니까 낮은 건 없는데 내가 뭔가 힘이 있어. 환경은 금방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의 시간표 속에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분 권세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다섯 가지 확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나는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되게 솔직한 거예요. 확신 없다고 얘기할 거야 안 할까요? 나는 못해야. 나라면 난 못해. 내 자존심이 내가 뭐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물론 저는 지금 확신이 있지만 확신 없을 때도 저는 확신 있는 것처럼 이랬었어요. 저 옛날에 막 학교에서 공부 되게 못했었거든요.
그때도요 공부 잘하는 애처럼 안경 딱 쓰고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었어요. 속으로 뭔 소리요? 하나도 모르겠네. 이래서 솔직히 질문도 여러분 아는 사람이 질문했대요. 질문도 이해된 사람이 그것도 질문을 얘기하지 뭘 얘기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는 왜 질문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시험 문제도 뭘 묻는 거야 도대체. 이 문제 도대체 뭘 묻는 거야. 이랬던 바보 멍충이가요 똑똑해졌어요. 수석 졸업했어요. 이건 우리 가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눌려 있었어요. 저 되게 많이 눌려 있었거든요. 부모한테 눌리고 가정형편에 눌리고 이게 내 자신한테 스스로 눌리고 그러니까 스스로 바보를 만들어.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놈은 아닌데 눌려 있어. 늘 눌려서 컸어. 우리 유기물 속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 안에서 막 자신감 자존감 오 나라는 인간도 할 수 있네. 늘 나는 50점만 받을 줄 알았더니 60점도 받네. 오 그다음 달 되니까 70점도 받네. 오라 이게 뭔 일이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슥 올라와. 오, 그다음 한번 해볼까?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그 자신감도 대단한 건데 딱 봐도 이미 이 사람은 확신이 없어. 말 안 해도 확신이 없어. 근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끌려간지 아세요? 꼭 이단 사이비 종교 이상한 데 끌려간다요. 갈급은 하거든. 말씀은 알고 싶거든. 그런데 일단은 이단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기가 솔깃하거든. 그럼 일단 또 끌려가.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나쁘지만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왜 내 안에 정확한 기준 말씀이 딱 서 있으면 오 저거 이단이야 오 안 돼 오 저거 사기꾼이야 안 돼 속으면 안 돼. 사기꾼이 사기당하는 건 사기꾼도 나쁘지만 나도 또 사기꾼처럼 좀 쉽게 돈을 벌어볼까 뭐 좀 투자해서 나도 약간 그런 동기가 서로 이게 딱 맞아버린 거지. 내가 분별이 있으면은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기독교인들이 멋대가리가 없어. 그렇고 그렇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데 아까 예수 영접하셨죠. 자 구원의 확신은요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기는 생명이 없다. 아들은 누구 얘기하냐. 너무 재밌으세요. 여기 오셨던 어느 어머님이 이러셨어. 아이고야 우리 집에 딸만 있는데 아들이 있어야지 생명이 있댄다야. 우리 집에 딸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 집도 딸 넷이라 이렇게 따지면 저희 집부터 구원을 못 받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는 구원이 없는 거. 아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다 내 마음에 영접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내 꼬락서니를 보고 늘 구원이 있니 없나를 내가 생각했거든요. 아예 나 지난주 예배 빼먹었어요. 에이 요즘 뭐 응답받는 것도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별로 뭐 아유 뭐 나까지 바쁘신 하나님이 신경 쓰시겠어? 그게 늘 구원의 확신이 내 상태에 따라 흔들려. 내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성령께서 인해 져버린 거예요. 내가 결혼했는데 오늘 부부싸움 했다고 결혼 안 한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아이 기분 꾸꾸라니까 나 결혼 안 한 거로 칠래 이럴 수 없잖아요. 날씨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결혼도 법적으로 인을 친 것처럼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법적인 거예요. 성령께서 인을 쳐버렸어. 넌 내 거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오늘 예배를 빼먹은 하나님 자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오늘 그냥 왠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하나님 자녀. 하나의 자녀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저는 이게요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세요? 저는 이게 정말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됐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탈출하고 도망가고 막 이래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제 인생 선구예요. 그래서 이 연사가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도의 확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래요. 네 명철 네 지식 의지하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해. 네 안에 있는 성령을 한번 인정해봐. 그 성령님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이거 확신 가지셔야 돼요. 승리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셔. 그 정 감당이 안 될 때는 피할 길도 주셔. 결국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뒷장 보시면 기도응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누구 이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 한번 구해봐. 그러면 응답도 받고 너 안에 기쁨도 쭉 많이 넘칠 거야. 여러분들이 뭐 기도해도 소용없대요. 글쎄요. 그 기도도 사실은 다 기도 나름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응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는 무응답이 없다.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 가지시고 사제는 죄를 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고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딱 영접하면서 뭐 나서 어떻게 천국 가실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 예수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아이고 난 천국 가지 바라지도 않아. 이건 땡이야. 예수 믿으면 그거는 천국을 보장받고 가는 건데 그분은 되게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안 돼. 이 보따리 싸들고 와서 아이고 하나님 이 문제 다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 보따리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 딱 끝나고서 아참 싸들고 가야지. 자, 문제 다시 이렇게 싸들고 가는 거랑 똑같아. 사죄약 씨는 죄를 사함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이 된 거지. 여전히 죄인이야 죄인이야 그 표현은 아예 입에서도 하지 마셔야 돼요. 이제 자유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다섯 가지 약속 다 들으셨죠?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결론에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확신 갖고 싶죠? 그렇죠? 아까 확신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앞에 글씨 있다면 구인승기사 몇인승기사 뭐 구인승 버스는 없다든 구인승기사 이렇게 외우세요. 구원, 인도, 승리, 기도, 사제. 그래서 요 확신을 갖고 싶지만 확신이 사실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한다고 써 있어요. 내가 밥도 먹고 운동도 할 때 성장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믿음도 성장하게 되는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 들을 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일곱 가지 축복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다섯 가지 확신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싹 정리된 게 이 기도문이에요. 우리 기도문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